생명을 죽이는 물질을 돈을 사다가 키우는 농업에서 제대로 된 물질을 만들어야 돼요. 영양분을 만드는 게 몇 가지를 만들어야 되냐면 2500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식물 한 종류가 뿌리에서 줄기, 잎까지 영양분이 2500가지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2500가지를 만드는 기술은 발효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효를 배워야지만 뭐가 되냐면 농업은 출발할 수 있어요. 발효를 못 배운 사람은 농업을 출발을 못해요. 지금 오늘부터 하는 몇 가지 발효들은 농업용 발효가 아니고 생활에 쓰이는 발효. 지금 우리 그 주변에서 보면 너무 많이 병들어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암, 배체트 뭐 저기 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병들을 앓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밭에서 병을 앓고 있는 거나 우리가 가정에서 앓고 있는 병이나 똑같아요. 완벽하게. 그래서 대량의 발효를 통해서 식물이 살고 수확을 할 수 있듯이 소량의 발효를 통해서 사람이 건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앞으로 3-4주간 이어질 발효의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양들을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농업용은 어느 정도로 하는 거냐면 1000평에 1톤. 쉽게 얘기하면 봄부터 가을까지 발효액을 식물에다가 얼마를 넣냐면 평당 1kg를 넣는 식을 넣는 농사가 공생농법이에요. 굉장히 많은 양의 발효가 농업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고 근데 가정용에서는 그리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가정용으로 발효를 할 때 뭐를 해야 되냐면 무조건 맛있어야 돼요. 뭐 발효액이 약이 몸에 쓰다 이러는 거는 저기 맞는 얘기지만 나는 싫어요. 나는 무조건 몸에 좋은 건 맛있어야 돼. 달콤하고 맛있어야지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찾고 저기 이루어요. 그러면 발효라는 것이 조건들을 한번 저기 따져 들어가 볼게요. 왜냐면 발효는 아주 단순하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질을 미생물을 이용해서 물질을 분해하는 기술이에요. 내가 타깃으로 하는 물질을 미생물을 이용해서 분해해요. 왜? 라는 것도 붙어야 돼요. 왜? 목적이 나와야 돼요. 발효도. 대체 발효를 하는데 내가 발효를 배우기 위해서 발효를 하느냐 아니면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냐, 누가 주변에서 어떤 증상을 앓고 있는데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냐는 것까지가 발효에는 잡혀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 술을 먹으러 가요. 고기를 탁 구워놓고 애들은 어른들은 뭐를 하는 거냐면 맥주하고 소주를 탁 먹으면서 애들한테 음료수를 딱 사줘요. 왜냐면 미안하니까 자기가. 그러면 애가 음료수를 딱 받아먹는데 뭐냐면 사람이 pH가 7.4예요. 몸에. 이 pH 7.4에서 0.1씩 떨어질 때마다 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pH 7 밑으로 떨어지면 거의 뭐가 되냐면 몸의 관절염부터 시작해서 면역력이 다 거의 상실되는 게 pH 7이에요. 근데 우리가 애들한테 주는 음료수가 pH가 2예요. 그러니까 완전 음료수를 애들한테 먹인다는 거는 뭐냐면 애들한테 병원으로 실려가게 해주는 아주 근사한 것들이에요. 거기다가 소금도 뭐냐면 지금 우리가 먹는 소금은 산화된 거고 굉장히 강력한 산성식품이고 물질도 NaCl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걸 먹으면 당연히 뭐가 되냐면 몸이 또 산화되고 산성화되는 거예요. 쓰이는 모든 물건들이 참 기가 막히게 어쩜 그렇게도 사람한테 이로운 건 하나도 안 써요. 그냥 사람한테 이로운 건요 자연이에요. 옆에 펴 있는 이게 가시라 그래요. 향이 잘 나오죠. 십자가의 식물인데 이 갓은 태백이 원산인데
영하 40도에도 안 얼어 죽어요. 영하 20도가 돼도 잘 자라요. 입을 딱 따먹으면 와사비 향이 기가 막힌 와사비 향이 나요. 그래서 기존에 못 보던 기가 막힌 그 저기 가시예요. 거기다가 꽃도 향도 너무 이뻐요. 첫 번째, 내가 발효를 할 때 어떤 소재를 쓸 거냐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